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서 먹고 가도 되지? 그 날씨가 하도 차가지고 적당히 먹을 장소가 없어. 네, 그러세요. 넌 갑자기 어디 사라졌다가 이제 나타나는 거야? 어? 아, 저기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한창 이렇게 바쁠 때 꼭 자리를 비워야겠어? 얼른 저쪽 손님들한테 죽이랑 커피 갖다 드려. 예스, 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굽기 완전히 잡혔구만. 차랑 같이 천천히 드세요. 차값은 안 받는 거지? 네, 서비스예요. 저번에 먹은 찰떡 아이스가 참 맛나던지. 찰떡 아이스요? 도시락으로 드린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아, 그 불쌍한 할아버지, 그 뭘 이렇게 묻히면서 드세요? 지저분하게. 뭐가 묻었다고 그래? 아, 이게 수염이었네. 떡국물인 줄 알고. 할아버지. 응? 어디서 찰떡 아이스 드셨어요? 그 다른 데서 사 먹었나? 그니까 그게 어디냐고요? 아, 그 뭘 꼬치꼬치 캐물어. 모르겠다니까. 회사 차원에서 메뉴 공모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시판되고 있는 찰떡 아이스를 업그레이드해서 새 아이템을 준비 중이거든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편의점이었어요? 다른 회사 떡카페였어요? 아, 모른다니까. 역시 너무 흔한 아이템인가? 아,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그게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소리네. 네? 아,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면 소비자들도 그걸 생각한다는 거잖아. 아, 그럼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소리고. 아, 그렇구나. 사모님이 정리 끝났으면 내려오래요. 차 마시러. 아줌마, 이것들 구겨지지 않게 트렁크에 잘 넣어서 갖고 내려와요. 예?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옷이랑 시계박스 트렁크에 잘 챙겨 넣으라고요. 아, 예. 아참, 이 방 청소 말이에요. 오빠 없어도 매일 깨끗하게 해야죠. 주인 없다고 그렇게 대충 하시면 어떡해요? 아, 매일 해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테이블 위에 먼지가 있던데. 대충대충 하지 말고 꼼꼼하게 하세요. 갑자기 웬 주인 행세? 오빠가 이불은 없다고 투덜댔는데 챙겨다 주면 좋아하겠어요. 네가 매번 번거롭게 됐구나. 아, 아니에요. 우리 태자도 일 같은 일을 하면서 바쁘면 좋을 텐데 매장에서 허드렛 일은 하고 있으니. 그래도 많이 적응해서 다행이에요. 그 매장에 입 거친 여자애는 아직도 그대로니? 아, 네. 솔직히 저도 좀 거슬리기는 해요. 하필 그런 애를 사수로 붙여서. 아, 아쉽네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물약은 모두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 형 완전 대박나서 돈방석에 앉았대. 요즘은 의사나 한의사들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많이 하더라. 네 생각은 어때? 나쁘지 않지. 의사가 보증하는 화장품이니까 더 신뢰도 가고. 근데 이걸 하려면 돈이 꽤 들잖아. 초반에 개발비가 들어가긴 하는데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계속 시판되니까 남는 장사지. 하던 병원이나 잘 관리하지. 갑자기 뭔 화장품 사업이야. 이것저것 벌리다가 망하면 어쩌려고. 그 망한다는 소리 좀 집어쳐.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어. 지나친 욕심은 모자라만 뭐네. 돈이 돈을 번다는 말도 있어. 뭔가 돈이 되는 걸 찾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돈을 벌지.
초기 투자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 대출해야지, 집담보로. 민철! 병원 개업할 때 벌써 대출했잖아. 어? 어! 집이 안 되면 병원을 담보로 해야지. 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이걸 꼭 해야 돼? 면밀히 검토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 느낌이 안 좋아. 셧다 마우스! 당신 느낌이고 감은 필요 없어. 넌 환자 때문에 바쁠 테니까 사업은 내가 연구해볼게. 우선 다리부터 놔달라고 해, 그 선배한테. 알았어요.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요. 저 알아요. 너 여기 한 번밖에 안 왔는데. 선생님이 인상적이어서요, 기억나요. 내가 선생인 건 또 어찌 알았어요? 선생님이셨어요, 진짜? 응. 저 손님들한테 모두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렇구나. 무슨 과목 가르치세요? 수학이요. 너무 안 어울리신다, 생긴 거하고는. 생긴 건 뭐 가르치면 잘 어울릴 것 같이 생겼습니까? 도덕 선생님. 완전 소음이다, 소음. 저 사람 좀 저기 좀 그만두게 하면 안 돼요? 좀 말리면 안 돼요? 여긴 자율로 운영되거든요. 정 듣기 싫으시면요, 선생님이 기다리셨다가 한 곡 끝나면 마이크 뺏으세요. 안 돼요, 이번만은 나 어떻게 살라고. 마지막 어떻게 하면 돼요? 나 모든 일 다 할게요. 한 번만 사랑하게 해줘요. 형, 정말 고마워요. 저 사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진짜 죽을 뻔했는데 형이 저 살렸어요. 다시는 이상한 데 빠지지 마라. 누나 혼자 고생하니까 그냥 큰 돈 벌어다 주려고 한 건데. 근데 이번에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그리고 한 번에 왕창 벌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없다는 거. 큰 거 배웠네. 형 진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징그럽게 왜 이래? 둘이 뭐 하는 거야, 오밤중에 껴안고? 아, 의형제 맺기로 했어, 그치? 어, 그래, 의형제. 그럼 너랑 나도 남매야? 아, 또 그게 그렇게 되나? 오빠 필요 없는데. 얼른 따라와서 네가 대신 버리지 않고. 아, 네, 누나! 동생 대신 버리겠습니다. 예. 우거지 된장국이에요. 아침으로 드세요. 아이고, 아 뭘 이렇게 번번이. 아, 아까워서 어떡해. 아, 이건 참네. 어머, 어머, 거기다 넣으면 안 되죠. 어, 나뭇가리도 먹어야 되는데. 아, 진짜. 진짜. 괜찮으세요? 자, 아, 진짜. 아이고, 아이고. 왜 그러세요? 네? 아니 저번에도 아프다 그러시더니 가슴이 계속 아파서 어떡해요? 자주 이러셨어요? 네! 제가 본 것만 해도 몇 번 돼요.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셔야겠어요. 얼른 병원 가봐요. 네? 진짜.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 건가요? 증상이 어떻다고 하셨죠? 예, 그 갑자기 막 심장이 빨리 뛰고 쿵쾅거리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자주요? 글쎄, 뭐 꼭 그렇게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네. 왜요? 뭐 그렇게 안 좋은 겁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예? 아니 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심하게 고통스러워하셨는데요. 혹시 그 증세가 나타날 때 공통적인 게 있나요? 혹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라든가 특정인 거 있을 때라든가. 특정인 거 있을 때라는 게 무슨 뜻이죠? 아무래도 그분에 대한 그 분노라든가 그분에 대한 호감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누구랑 같이 있을 때 그러신 거예요? 아니야. 오히려 나 혼자 있을 때 더 자주 그랬어. 스트레스로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지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 정말 다행이에요. 전 또 큰 병이라도 생긴 줄 알고 너무 걱정했는데. 그러게.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응? 아니야. 아, 너 빨리 회사 들어가 봐야지. 괜히 나 때문에 출근도 못하고. 이왕 늦은 거 모셔다 드리고 갈게요. 아이고 됐어. 환자도 아닌데 뭘 데려다 줘.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돼. 그럼 택시 타고 가세요. 참, 나 돈 있어. 꼭 택시 타고 가세요. 예? 그래 알았어. 뭐래요 병원에서는? 아, 예. 아니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왜 아파요 가슴이? 스트레스요. 예.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죠. 뭐든 낙천적으로 생각하세요. 예. 아 참. 자 언제 식사 한번 하러 오세요. 아 예. 거기서 3시까지 일해요. 갔다 올게요. 예, 다녀오세요. 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한 번도 이상한 마음 품은 적 없는데.